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살 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? 우리나라에 최초 살 때는 1897년에 살 때 한성호입니다.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지 아시는데요. 우리나라에 최초 돌을 잃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?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돌을 잃은 것일까요? 궁금하시죠? 자, 지금부터 2에서 2으로 당나라의 매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. 이야, 역시 서울의 상품은 다르네. 억수로 넓고 사람도 많아.